안녕하세요. 여행하는 작곡가입니다. 해골 풍선이 있는 엘리베이터를 지나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 하인이. 아니 머리에 뿌리. 2022년 가을 축제 시립 화곡 청소년 센터에서 진행한 매직 버블 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시립 화곡 청소년 센터입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호스타 미리 즐긴 할로윈 파티가 열린다고 해서 하인이와 친구와 함께 방문했는데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함께 살펴보실까요? 손안의 우주와 행성 팔찌도 만들었으니 우주복을 입고 우주 체험을 떠나보겠습니다. 사진 찍힙니다. 네. 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런데 체험 프로그램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조금 어린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어디서 나오셨어요? 저희 몽땅이 연필에서 위에서 왔어요. 센터에서 같이 한국 저도 갔다고 해가지고 봉사 왔어요. 봉사활동 오셨어요? 아, 네, 봉사활동이요. 청소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 그 의미가 더 깊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게임도 많이 하고 영상도 많이 보잖아요. 건강하게 잘 사용하자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핸드폰 터를 만드는 거예요. 요즘 휴대폰 사용이 점점 많아지는 하인이에게 좋은 체험이 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안녕.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색칠이에요. 우리 친구들 학교 다녀요? 언니랑 저요. 저도 다녀요. 어디 다녀요, 우리 친구? 신곡이요. 신곡 초등학교? 네. 이거 뭐 만드는 거예요? 곰돌이 색칠. 오늘 축제 재밌어요? 네. 네. 뭐가 제일 재밌어요? 몰라요. 아직 하나였는데. 아직 하나였어요. 참 해맑은 아이들입니다. 풍성한 사은품까지 아이들은 오늘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립화곡 청소년센터에서 여행하는 작곡가였습니다.